0010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페이퍼코리아입니다. 페이퍼코리아의 테마는 새만금 재지 송전이 하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 은는 동사는 동사와 연결 대상 종속회사들을 통해 산업용지, 신문용지 제조 및 판매와 부동산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나투라미디어, 나투라페이퍼, 디오션시티퍼스트 등이 연결 대상 종속회사임. 군산 소재 페이퍼 코리아 공장에서 크라프트지 등 산업용지를, 청주 소재 나투라 페이퍼 공장에서 신문용지 등을 생산함. 동사 영업부문은 재지, 특수용지, 부동산으로 구분되는데 재지 부문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76년 6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신문용지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생산 제품은 신문사, 인쇄소, 실수요처에 직접 판매하거나 대리점, 지류유통 도소매업체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로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이 있음. 대시 종속기업으로는 나투라미디어, 특수용지, 디오션시티퍼스트, 디오션시티투, 부동산 분양 및 개발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부동산 분양 매출이 감소하였으나 신문용지, 특수용지 등 재지 부문의 판매 증가로 전년 동기 수준의 매출 시현하였음.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에도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증가, 유형 자산 처분 이익 증가에도 파생상품 평가 손실 발생,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이익은 적자 전환. 대시 전방 신문산업의 부진으로 신문용지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용지 수요 증가와 분양 부문에서 일정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는 바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4일 기준 장마감 페이퍼 코리아의 시가총액은 55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페이퍼 코리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92위입니다. 페이퍼 코리아의 상장 주식수는 4,756만 6,800여 주입니다. 페이퍼 코리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페이퍼 코리아의 퍼은 10.50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4.8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7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3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1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4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1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7배, 120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3억 원, 346억 원, 31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78억 원, 2억 원, 92억 원입니다. 페이퍼 코리아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95번지 54%이고 유보율은 30.26%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4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9.26 더하기 0.8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3.89이며 전일 대비해서 0.24 마이너스 0.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이퍼 코리아의 2022년 11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16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165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16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페이퍼 코리아의 종가는 1165원이며 주가가 페이퍼 코리아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페이퍼 코리아의 종가는 1165원이며 주가가 페이퍼 코리아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페이퍼 코리아은는 거래량 72,19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3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SK에서 18,581주, 한국증권에서 8,952주, 대신에서 8,445주, 키움증권에서 7,02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7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대신에서 18,141주, 키움증권에서 13,847주, 한국증권에서 18,3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7,546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500세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9,80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6,176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새만금 관련주 페이퍼코리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